인도의 한 결혼식장 사무실에서 혼자 휴대전화 게임에 열중하고 있던 아이. 그 순간 웬 짐승 한 마리가 성큼성큼 열린 문으로 들어와 아이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. 그 정체는 바로 야생 표범.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. 하지만 이 12살 소녀는 놀란 기색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오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침착하게 문을 닫아 표범을 안에 가둡니다. 곧바로 소녀는 결혼식장 직원인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덕분에 표범은 동물구조대에 생포돼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. 위기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한 소년의 모습은 이후 현지 매체를 통해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.